정보마당 이가희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다이어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몸매도 몸매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정 체중 유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식이 유행인데 급한 마음에 무조건 굶었다가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단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00kg 미만의 음식만 먹어 에너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단식. 몸은 순환시켜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 피부도 좋아지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규칙 없이 무조건 하는 단식은 금물입니다. 단식 후 폭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곤란하는 단식 첫 번째로는 물과 죽염, 감잎차만 마시며 하는 생수 단식이 있습니다. 하루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 대비 효율은 높지만 영양 부족으로 인해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야채즙 단식이 있습니다. 깨끗한 야채를 갈아서 마시는 방법인데요. 신체를 정화하고 세포 조직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야채를 갈아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현미 미음만 먹는 단식도 추천할 만한데요. 현미 가루로 만든 미음을 하루 2회 정도 먹는 것이 좋고 반드시 중간중간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어야 효과가 높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식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단식 날짜를 계획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초보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후 기간을 늘려 2, 3일, 체질 개선이나 정신 수양을 원할 때는 7일에서 10일 정도로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운동에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단식도 하루 전 워밍업을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서 끼니 때마다 2분의 1, 3분의 1씩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으로 밥 양을 조절해줍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하죠. 초보자의 경우 기간을 너무 길게 욕심내지 말고 단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식을 통해 장 속 내용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 미음이나 물을 마셔서 장 협착을 방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포인트입니다. 단식이 끝난 후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몸이 안정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 균형이 있어야 하겠죠. 너무 날씨가 덥다고 시원한 것만 찾지 마시고 작은 구체 하나로 외부 온도와 몸의 균형을 살짝 맞춰보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클릭 정보마당 이가희였습니다.